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핵심 요약 강의가 끝나게 되죠. 자, 오늘은 우리가 민사특별법에 관한 핵심 요약 정리를 할 건데요. 민사특별법은 15%해 가지고 총 6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법마다 5개 법이니까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작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두 문제 이렇게 출제될 것 같아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죠? 적용범위죠. 적용범위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형식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여부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임대차 계약 시를 기준으로 한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냐면 임대차 계약할 당시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부가 전체가 다 주거용으로 쓰여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인이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지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긴 한데 예외까지는 출제하지 않더라고요. 원칙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존속기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2년이 보장이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2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임차인 입장에서 2년을 살아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1년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1년 계약했더라도 그 기간은 2년인 거고요. 임차인은 2년이 보장되는 것이 2년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1년 계약을 했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만 살겠다. 1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법정갱신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요건이 개정이 됐어요. 자, 법정갱신의 요건은 만료 전입니다. 만료 전 임대인 입장에서는 6월부터 2월 사이에요. 자, 6월부터 2월입니다. 전세권은 6월부터 1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도 6월부터 1월인데, 이번에 개정됐죠? 6월부터 2월 사이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료 전 2월까지예요. 2월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나가라는 둥, 나가겠다는 듯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뭐죠? 주택임차권의 법정갱신입니다. 존속기간은 또다시 2년입니다. 법정갱신되면,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이죠. 자,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인정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러한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확해야 됩니다. 뭐가 정확해야 되냐면,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전입신고가 이루어졌고, 수리가 됐다면, 주민등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요. 또, 전입신고만 정확하게 신고가 됐다면, 전출 신고가 잘못됐더라도, 주민등록부에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뭐만 정확하면 되죠? 전입신고만.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되고요.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된다.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동호수가 잘못됐더라도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다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길 날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말이,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말이 뭐냐? 첫째는, 자, 이제 주택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도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청구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인 양도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쟁점, 두 번째 논점은, 자, 경매가 됐을 때, 그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은, 이길날 영시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소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었다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멸해야 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다면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출제될 거죠. 이번에 갱신, 작년에 개정에 돼가지고 새로 도입된 제도예요.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자, 반드시 나옵니다. 첫째. 자, 행사 기간입니다. 자, 임차인 임대인에게 언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냐면 만료 전 6월부터 2월입니다. 2월. 자, 효과입니다. 첫째, 이러한 계약 갱신 요건은 한해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2년이잖아요. 2년이면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할수 있고,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하게 되는데, 한해 하나여 허용이 되고요. 존속 기간은 이것도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것도 임차인 2년을 살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갱신 요건의 행사로서 임대차가 갱신되면 그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7주의 범위,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감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형성권인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이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기분을 연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2년이라는 계약 동안에 이기분의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3기인데 주택 임대차는 2기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세 번째,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죠. 여기서 조금 치마할 것은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려면 서로 합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죠. 자, 파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럼 뭐가 되죠?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첫째는 전부 또는 대부분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를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 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언제 고지해야 됩니까? 계약 체결 당시죠. 계약 체결 당시 고지를 했어야지만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게 됐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봤는데 여기 이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내용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문이 나오더라도 답이 선택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다른 내용이 뭐죠? 여덟 번째죠. 임대인, 직계, 존속, 직계 비성을 포함한 임대인이 목적주택의 실제를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죠. 이건 상가 건물이 없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한 경우에 임대인은 내가 살 거니까 거부한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살 거니까 거부하겠다, 아니면 내 자식들이 살 거니까 거부하겠다,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지가 직접 사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다른 데 이사 간 거죠. 이사 가서 살다 보니까 2년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가 목적주택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이때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해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거죠. 이사를 하고 살고 보니까 실제로 그 집에 임대인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언제요? 2년 되기 전에. 그러면 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된 금액이 손해배상액인데 만약에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면 세 가지 중에서 큰 금액이에요. 세 가지 중에서 뭐라고요? 큰 금액. 첫째,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두 번째,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임차인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임차인 간 차액,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갈 당시 환산월차임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의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몇 년치죠? 2년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이 입증한 손해배상액이죠. 셋 중에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화면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100% 나올 거고요. 여기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은 대항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면제권도 인정해야 돼요.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 인도받고 주민등록,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뭐가 인정됩니까?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자,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준다는 말이기보다는 그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된다는 의미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몇 가지죠. 자, 일단 증액청구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처음에 계약한 때부터 또는 아니면 증액한 때부터 1년 이내는 또 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주택 임차인은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목적주택을 인도해 줄 필요가 없다.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목적물 언제 반환해 주냐? 경매를 신청할 때가 아니라 보증금을 수령할 때 반환하게 됨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인데 누가 신청하느냐?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임차인 청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주택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죠. 효과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면 등기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것이고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사 가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는 이 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 임차 보증금, 보증금 중에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사망을 했어요. 자, 임차인이 사망을 했다면 이 임차권도 재산권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상속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았어요. 가정 공동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첫째,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받게 되고요. 만약에 상속인이 존재하지만 함께 살지 않았다. 가정 공동 생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이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승계받기 싫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승계권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 의사, 나 승계받지 않겠다라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승계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초핵심입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어차피 한 문제가 나올 건데요.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많지 않아요. 일단 적용 범위입니다. 자,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기준으로 해서 서울만 기억하시면 돼요.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산 보증금이 9억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좀 정리할 게 생깁니다. 만약에 환산 보증금을 9억이 초과됐어요.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뭐가 적용됩니까?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인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 법이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몇 가지 내용을 적용해 주고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9억을 초과한 상가 건물 임대차라 하더라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은 인정해 줘요. 그렇지만 우선변제권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도 인정해 줍니다. 다만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2기분이 아니라 3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지당한다는 규정도 적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안정을 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이런 거 인정될 수가 없겠죠. 그죠? 인정되는 것은 대항력과 갱신 요구권과 3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당하는 것과 권리금 보호 규정만 적용해 주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민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는 존속기간, 최단기간을 몇 년을 보장하냐면 1년을 보장해줘요. 다만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언제 하느냐?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되고요. 1월입니다. 말로는 6월부터 1월. 다만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네 번째,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다음에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한 경우인데, 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게 됐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려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갱신요건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는 아마 법정 갱신도 기억해 두시는데 올해는 아마 권리금 회수 규정일 거예요. 자, 아무튼 법정 갱신입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임대인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는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의 법정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존속기간은 또다시 1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요.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는 거죠. 또 증액 청구입니다. 100분의 5, 20분의 1과 똑같죠?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되고요. 1년 이내는 또 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시험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중요한 것은 뭐죠? 요거죠.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입니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께요? 종료 전 6월부터 종료시까지입니다. 종료 전 6월부터 종료시까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되고요. 일단 임차인이 주선한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느냐?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인이 지가 권리금을 받거나 또는 아니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말도록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신규 임차인에게 고의적으로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제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자, 새로 들어온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임차인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에 원래 임차인의 권리금 중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이거는 큰 금액이 아니라 뭐죠? 낮은 금액입니다.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3년이냐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다 정리한 겁니다. 뭐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집합건물법과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에 관한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